안산 선수가 이제 슈팅 시간이 조금 짧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보통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보통이 3초라고 하면은 저는 한 1.5초 정도 짧은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그 슈팅 시간이 좀 짧으면 유리한 점들이 좀 있죠? 네, 이제 개인전을 할 때는 제가 쏘고 나면 이제 시간초가 바로 상대 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 선수를 조금 좀 압박하는 거죠? 네. 네. 이게 되고 1.5초 안에 그냥 똑딱똑에 나가는 거예요. 똑딱똑. 근데 예를 들어서 똑딱똑 했는데 느낌이 안 올 때가 어떤 날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막 외국 선수인데 딱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발은 딱 놓자마자 표정이 딱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와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딱 궁금하면 그 선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무슨 조셉 뭐 이러니까 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까르띠죠? 네 까르띠죠. 아이고 또 보내는게 예. 조르띠 그렇습니다. 아 조르띠 옆에서 안 쓴 선수가 조르띠 아 조르띠 아 예 조르띠 어 저는 감사 저는 어디다가 잡혀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조르띠 조르띠로 안 쓴 선수가 또 지어준 변명으로 조르띠 괜찮네 조르띠 조르띠 예 조르띠 이게 때로는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쏴서 저 관역에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날씨. 이게 또 방법이 다 있습니까? 뭐 바람이 부는 날, 뭐 비가 오는 날 있어요? 네, 그때 다른데 비가 오면은 이제 화살이 70m를 날아가면서 비를 맞으니까 좀 처져서 조준기를 내린다든지 관역의 위를 보고 조준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과감하게 오저준을 하느냐 믿고 쏘느냐 그게 제일 누가 과감하게 그걸 네. 하느냐 조금이라도 소심하면은 더 바람을 네. 타고 그냥 나가가지고요 바람에 지는구나 네. 네. 이게 심리 전략을 짜주시는 분도 있대요 팀에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심리 스포츠 전담 박사님이 계시는데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팀 응집력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시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 테니스 나달 선수가 서브 넣기 전에 뭐 물통 만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걸 다 하고 뭐 12가지의 루틴이 있고 나서 서브를 넣는데요. 바지 내리고 막 이렇게. 바지 막 빼고 막. 아, 바지 빼고. 우리 강채영 선수는 뭐 없습니까? 루틴 같은 게? 저는 이제 뭐 여기 저희 가슴에 차는 걸 체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체스트 가드를 한 번씩 이렇게 딱 내리고. 아, 요거를 한 번. 각자 경기할 때 외우는 주문들이 또 있다 그래요. 각 세 분이 다. 저는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이거여서 항상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또 약해지면 나 강채영이야. 나 혼자 주문이니까. 저는 이제 쫄지 말고 대충 쏴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좀 긴장이 되다 보면은 속으로 막 비속어도 섞어 쓰면서 아, 욕하면서. 네, 속으로 저한테 집중해, 집중해 하면서 삐삐 이러면서. 제덕 선수 뭐 파이팅 요게 이제 응원이 중계할 때도 계속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실제로 좀 힘이 많이 됐어요? 어때요? 많이 되죠. 아, 그죠? 네, 아. 조용한 것보다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전 들어가기 전부터 제덕이한테 누나 화이팅 많이 해줘야 돼. 오케이 했습니까, 제덕 선수가? 이제 그 전날에 혼성이랑 단체전을 연달아 하고 나서 목이 쉬어서 아니, 목이 쉬었더라고. 네, 목이 쉬어가지고 아,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해주더라고요. 네. 후반에 같이 훈련할 때는 너무 시끄럽다? 네, 시끄럽고 장민 선수 조용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장민 선수가 네. 진짜 귓속에서 막 진짜 움찔 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네.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안 들으면 허전하죠. 네. 요즘 같은 또 이런 그 코로나 시국에 아, 그 파이팅이 주는 힘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살짝 웃으셨잖아요. 파이팅 했을 때. 네. 제더이가 연습할 때보다 시합 때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할 땐 좀 화이팅 하면서 날아갈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했다가 바로 집중하고 화를 쐈죠. 아, 제덕 선수가 쏜 화살에 안산 선수 화살이 또 이게 관통을 했어요. 아. 와, 요거를 그 양궁 용어로 로빈 후시라고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로빈 후드가 양궁 선수들의 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양궁을 하면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중계 방송을 할 때 로빈 후드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이제 양궁 경기 중에 룰이 로빈 후드 에러를 하면은 그 화살의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 더 깊숙이 박혀서 이게 화살이 관역에 맞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9점으로 인정이 돼서 팀 감독님께 저거 9점이에요? 10점이에요? 물어보느라고 일단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그거 9점이에요? 10점? 아, 일단 다른 거보다? 네. 시합 중이니까 점수에 신경을 썼죠. 로빈후 화살은 어디 또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이 돼요? 네, 올림픽위원회 박물관에 영구적으로 보관이 됩니까? 네. 아, 그래도 본인 건데 내가 가져갈게요 하면 안 돼요? 가져갈 이제 길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차피 쓰레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표현하니까 네,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의미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버릴 화살이어서 드리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네, 어디선가 이렇게 보관이 돼서. 선수촌 생활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낙을 좀 여쭤보게 됐어요. 네네네. 각자 선수촌에 낙이 좀 뭐였을지. 이제 이번 올림픽 준비하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외출 외박 안 되니까. 아, 맞아요. 저는 이제 선수촌 안에서 다른 종목 선수들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배구의 김희진 선수랑 염혜선 선수랑 수영의 안세현 선수랑 한다경 선수도 있고. 아, 진짜요? 다이빙의 김수지 선수도. 어떻게 또 이렇게 선수촌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그리고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도 같이. 아, 진짜요? 일곱 명에서 친해져가지고. 저희 소중이들입니다. 이야. 우리 저기 장민희 선수는 없어요? 장민희 선수의 낙은 뭡니까? 그래도 선수촌 밥이 아닐까. 선수촌 밥. 이게 네. 제가 진짜 늘상 궁금해하는 게 선수촌 밥이에요. 저 근데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제 점심시간 때마다 기대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메뉴가 나올까. 아, 지금 표정도. 네. 네. 안산 선수는 혹시 좀. 저희가 이제 외출 외박이 안 돼서 좀 안에만 있다 보니까 뭐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간다든지 뭐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서 차 타고 이제 외출할 때가 낙인 것 같아요. 아, 좀 이제 나갈 때. 네. 우와, 바깥 공기다 이러고. 코로나 검사 하러 가는 차 안이 나에게 낙이었다. 오랜만에 좀 바깥 공기도 좀 마시는 거 같고. 혹시 운동을 하는 대신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 내 그런 삶의 점, 약간 잃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약간의 청춘. 스무 살인데. 네. 그냥 친구들이랑 산책 가서 놀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평화로운 그런 일상을 즐기고 싶어요.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잊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이 있다면 한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순간을 잊지 않았으면?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네. 그냥 잊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을. 예전에는 이제 선수분들에게 만나면 혹시 뭐 앞으로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예, 좋아하는 예. 뭐 스타가 있는지 뭐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강채영 선수는? 저는 이재훈 배우님 너무 좋아하는. 아, 재훈이. 아세요? 네, 재훈이는 제가 친한 동생이죠. 아, 그렇죠. 연락을 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제가 빠진 드라마가 있는데. 어, 뭐예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빠져가지고 조정석님. 아, 정석이. 아, 수학 정석 말고요. 정석. 아, 수학 정석 말고. 정석이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아, 진짜요? 연락하십니까? 아니요. 아, 네. 네네. 재훈이, 정석이 다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에요. 아, 혹시 안산 선수님? 저는 제가 마음에 좀 방이 많아서 많은 연예인들 좋아하는데 마마무. 아, 그러니까 마마무 또 팬이시더라고요. 아, 용선이 뭐 또. 아, 예, 네, 그렇죠. 아, 용선이 뭐 때 굉장히 또 좋아하는. 진짜 용선 씨라고 이름 불러요. 용선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예, 네, 뭐 우리 뭐 화사도 그렇고 제가 네. 뭐 솔라 문별 뭐 다 제가 뭐.